주가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습니다. 본업이 직장인이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배당주 투자요? 배당 그거 몇 프로 받아봐야 뭐하나요? 배당주 크게 오르는 거 본 적 없어요. 요즘 같은 때엔 손해죠. 배당 4% 받고 10% 손실 나면 그게 무슨 투자예요?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하면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배당주 투자를 폭넓게 보지 않고 단순히 배당금만 바라보는 데서 생긴 오해와 편견입니다. 배당주는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성장주에 비해 재미없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투자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성장주보다 큰 이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배당주 투자를 할까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까 배당주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의 시세 차익만을 바라고 투자를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가 흐름 속에서 장기간 투자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부동산처럼 배당주 투자는 배당금으로 받은 현금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해당 지점에 가장 괜찮은 종목에 재투자할 수도 있죠. 내가 하는 투자로 인해 진짜 돈이 생긴다는 것은 투자 기간 내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듯 배당금으로 만드는 현금 흐름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시간과 노력 대비 가성비가 높으니까 주식 거래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판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반면 배당주 투자는 거래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단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배당주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간 기업의 이익이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을 점점 늘리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종목들은 성장세가 들쑥날쑥하지 않은 우량 기업입니다. 기업의 장기간 실적을 확인해서 고른 후에는 성장이 지속되는 한 주식을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분기보고서의 실적을 참고는 하되 1년에 한 번 정도만 사업보고서의 실적을 보고 최종적으로 매도할지 보유를 지속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평일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식을 사고팔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업무에 영향을 미쳐 본업의 성과가 떨어질 우려도 있죠. 이는 주식 투자를 통해 추가 수입을 노리려다가 정작 주수입원을 위협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당주 투자는 직장인에게 매우 알맞은 주식 투자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가성비, 즉 시간 투입 대비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투자에 들이는 에너지가 많지 않은 반면 올바른 배당주를 장기간 보유하기만 해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낮아 심리적 부담이 적으니까 배당주는 주가의 변동성이 낮아서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배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 높은 시가배당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가배당률은 배당금이 주가의 몇 프로인지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주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가 하락으로 시가배당률이 5% 정도로 높아지면 높은 배당률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유입됩니다. 이렇게 배당 투자자의 수급이 몰리면 어느 적정선에서 가격 하락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즉 배당주는 일정 부분 가격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익이 양호하고 장기간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는 수익이 안정적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악재에 영향을 덜 받거나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심리적 안정은 장기 투자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호기롭게 시장에 들어왔다가 주가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습니다. 본업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을 배당주로 채우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필자도 배당주 투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배당 투자의 장점에 대하여
저자가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 투자자라면 배당주 투자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제이씨 저자님의 주식 투자 시나리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